질러 질러. 어, 저 조심해. 딱 기다렸습니다. 살짝 빈틈이 보였을 때 들이받아 보자라는 생각으로. 감독님 배신당했어요. 배신당했어. 저기 비어 있어요. 저기 거. 그럼 여기 기다려. 아, 여기서 앞에 저기 배신당했어. 배신당했잖아, 씨. 야, 쓰라니 이거! 뭐야? 아래 아모테이 어쩌니까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갔어, 가지고 갔어. 오! 오! 어, 왔다, 왔네, 왔네. 오! 어, 왔다 마네 왔네 왔네 오 어, 왔다 마네 왔네 왔네. 솔직히 여기서 막아버려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팀이 여기 와서 저쪽까지 가잖아. 나는 사실은 셋이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 거기서 한번 싸우고 이겨버리면 그냥 편하게 그 집에 가서 빼고 태워도 괜찮고. 그거 좋은 생각이야. 갑자기. 자, 여기서는 진짜 파이팅 해야 되겠다. 작전 잘 짜서 팀워크 이제 생겼으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무조건 이기고. 빨리 쏘, 쏘.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오! 어, 왔다, 왔네, 왔네, 왔네. 오! 우리 배신 다 했어. 어? 배신 다 했어. 어? 어? 재영아. 어? 빠졌어? 배신 다 했대. 헤이! 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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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팀! 도현아! 야 현! 자, 자. 너 배신자들 저기 있어. 어 배신자! 현이 현이! 잡을 수 있어. 잡을. 우리 아모띠 맞을 테니까 걔네 둘이 잡아요. 오케이. 우리, 연합? 우리 배신자 이거. 오케이 연합 연합! 왜 왜 왜! 배신자 이거 연합 연합! 거냐? 연합! 연합 가자! 연합! 아모띠가 올 수 있으니까. 연합. 내가 면아 날 믿어야 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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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형. 생각해야 형. 돼. 승기 없애야 돼. 승기. 승기 잡아야 된다니까? 날 믿어야 된다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고 동현이 형. 아니, 저기 보내야 돼. 형, 저기 보내야 돼. 내가 태워 줄게. 두 개를 여기를 그러면. 태환이 어디 갔어? 태환이 어디 있는데? 태환이 어디 있어? 태환이 어디 있어? 태환이 아웃이야. 어? 그럼 여기 잡아야 돼. 도와야 돼. 태환이가 내 거 뺏으려고 그랬다니까. 무조건 승기 잡아야 돼. 왜? 아, 내가 의미가 없다니까. 나를 아니지, 나를 막아줘야지. 지금 그. 어, 승리 잡아야 돼, 형 승리 잡아야 돼, 무조건. 아, 우리 믿어야 돼요, 진짜로. 아, 내가 의미가 없다니까. 아, 빨리 잡아야 돼, 형, 나 믿어, 빨리 잡아. 지금 깃발이 나온 거 국대밖에 없다고. 이거 뽑아야 의미가 없어. 빨리 잡아. 이거 뽑아야 의미가 없어. 아니야. 빨리 잡아야 돼. 진짜로. 아무튼 오기 전에. 아 진짜로! 오케이! 아, 진짜로! 오케이! 됐어! 군인팀 이승기 아웃! 나이스! 현재 피지컬팀 3명, 군인팀과 국가대표팀은 1명씩 생존. 형, 그럼 우리 3대1이야. 이길 사람이 없잖아. 형, 잠깐만 여기 잡아야 돼. 야, 이거 완전 피지컬 좋은 팀 좋은 일 시킨 거야, 피지컬팀! 형, 근데 진짜 안 짰어? 안 짰다니까! 재영이 왜 그러는 거야? 나 몰라. 왜 판이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니까? 민호 씨, 진짜 안 짰어? 안 짰어, 안 짰어. 사연 언니! 아, 갑자기 나한테 의심하면서. 아니, 재용이가 배신했다니까, 먼저. 아니, 그 왜 배신한 거야? 배신을 가만히 있었는데 쏙 빼더니 승리야! 나도 당황했다니까? 이거 어떤 거예요, 걔에게? 없어, 전혀 없었죠. 아, 연기하지 말고. 아, 몰라, 진짜로. 아, 연기예요, 진짜. 뭐. 야, 아무튀 나와. 모띠야! 이거 연기야, 뭐야, 진짜. 아니. 형, 잠깐만 여기 잡아야 돼. 어, 잡아야 돼.
안 못 밀. 자, 그러면 야, 너 대세 잡아. 어. 형 이제 멀면 안 돼. 태우러 온단 말이야. 태우러 간다. 아, 대세 우리 거 가지고 왔다. 대세 우리 거 가지고 왔다. 배신했어? 어. 대세 우리 거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지금 아무 잡아야 되는데. 피지컬 팀에 오빠를 뽑으러 갔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뭔가 역체력이 필요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가지면 거래를 못하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위험해. 어. 야, 가만히 있으면 돼. 여기 있는 게 나. 여기 있는. 어. 온다, 온다, 온다. 아니, 제가 진짜 온다, 온다. 나요? 대세 꼬리가 있어. 저거 오면 큰일 난다, 우리. 어, 저 봐, 피지컬 거 갖고 왔잖아, 대세 형이. 아니, 아니. 얘네들이 숨겼어, 숨겼어. 어, 어 아,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있네. 아니, 아니. 얘네들이 숨겼어, 숨겼어. 어? 숨겼다고. 우리 거? 어. 어? 아닌데?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가지러 갔는데 없었다고.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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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못 믿어! 못 믿어!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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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너 좀 봐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믿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믿는 건 우리밖에 없어. 어, 오케이. 어, 다른 사람의 얘기는 믿지 마. 아무것도 들지 마. 저 이제 아무 뒤에 뒤에 숨어 있거든? 아 저기 다 대세형님 진짜 미치겠네. 잠깐만 우리끼리 생각해볼게.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아니다. 야 일단 그러면 대세를 좀 뺄까? 아, 빼면 최고죠. 잠깐만 살살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가 뺐을 때 아무것도 올 거예요. 기다려야 돼. 아직 아니야. 근데 대세 잠깐만. 너 배신이 안 한다고 하면서 우리 거 가지러 왔네? 아니,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일로 와봐. 왜? 잠깐 와봐. 일로 와봐. 뭐 어쩔 수 없어요. 야, 너 배신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기지 왔다 온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우리 그냥 죽는 거잖아. 어떻게든 우리가. 그게 생각해. 그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일로 와봐. 그러면. 잠깐 와봐. 일로 와봐. 피지컬 팀 김동현 아웃.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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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싸워. 군인 팀 아모띠 아웃. 됐어. 됐어. 형 싸워. 됐어. 오빠 막아줘. 오빠 막아줘. 아니 막아줘. 아니 형 막아줘. 아니 막아. 막아줘. 막아줘. 태워 태워. 태워. 오빠 막아 막아. 아니 아니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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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아니 아니. 정현이 형, 정현이 형! 굳이 우리 거 안 태워도 되지, 위원마당에. 아니, 뒤를 잘해야 된다니까. 아니, 태워야 돼, 태워야 돼, 빨리 태워야 돼. 태워. 오빠, 막아, 막아! 아니, 성훈이 형, 성훈이 형! 아니. 성훈이 형, 정현이 형,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태우더라도 얘기를 들어봐. 정현이 형, 정현이 형! 빨리 태워, 일단! 성훈이 형, 성훈이 형! 우리 거 태워도 되는데, 여기 걸 태우나 저기 걸 태우나 똑같잖아. 아니, 아니, 아니. 네가 가서. 이거 들고 이게 두 개 가져와. 이게 다 오빠, 일단 가. 오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지금 얘기했어. 오케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좀 기다려. 그러니까 둘이 안 싸워도 되잖아. 힘 빼지 말라고. 근데 솔직히 그거를 바로 태우면 저희가 1등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좀 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자 이 미션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군인의 깃발을 가지고 오자 해서 저는 이제 제가 뛰어가서 이제 군인 깃발을 가져오게 됐고. 성훈 오빠! 살아있죠? 야 이게 무슨 야 무슨 피지컬이 우리의 깃발을 다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오케이! 와. 오케이! 와 지금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군인 거 우리한테 줘. 군인 거 우리한테 줘. 그러면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아니 군인 거 우리 나한테 주면 그냥 태우면 이게 끝이잖아. 피지컬로 살아남어. 야 군인 거 태우면 이제 끝이에요. 성훈이 형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이때는 군인 팀도 나는 못 믿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한 팀이 있어요. 아니 뭐가 인간적으로? 사기꾼이에요 얘네들. 아 진짜 사기꾼. 와. 아 1대1로 하죠 그러면. 와. 와. 이거 다 안 보네. 아 진짜. 1대1로 싸웁시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뽑으면 되지. 아. 오케이. 네 화이팅. 오케이 1대1. 진짜 대박이다. 첫 탈락팀이 결정되는 마지막 대결인 만큼 두 사람 사이의 비장함이 감돕니다. 에이, 오빠를 믿어요. 자, 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자, 화이팅! 에이! 화이팅! 대세 형! 대세 형! 안 다치게, 안 다치게. 파이팅! 싫어. 그 말은 나 안 들어. 남자끼리 싸움이니까 그런 얌보 같은 나 없어. 아. 3대한테 얌보를 하면 3대한테 실례잖아. 자. 남자끼리 싸움이니까 그런 얌보. 대세는 진짜 이게 파이팅 너무 있어서. 이게 눈빛이 보면 알아요. 네. 그 친구는 축구 아니고 격투기를 해야 돼. 진짜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 이 게임은 저의 게임이야 이런 생각했습니다. 민첩성은 어느 스포츠보다 좀 자신 있었으니까. 자, 화이팅! 네, 됐어요. 빨라, 빨라. 악발이다. 악발이야. 그렇게 하구나. 그렇게 하구나. 태우지 마. 왜, 왜? 숨겨놨지? 숨겨놨죠. 아, 진짜. 씨. 거봐, 저기다 숨겨놨다니까. 나는 진짜 아머띠가 두 개 다 가져간 줄 알았어요. 나 아니라니까. 아, 진짜. 1대1이면 진짜 안 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니까? 야, 그러니까. 거봐, 이랬다고. 오. 남자답게 뭐 배신 안 한다더니만.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배신하려고는 안 했잖아요. 에? 아 이걸 갖고 왔잖아. 아 이거 안돼안돼 뭐야 또. 내가 선물 선물.
어쨌든 거짓말은 했죠? 거짓말했어, 진조해. 사람 못 믿어, 이게. 거짓말을 했는데 배신은 안 했어, 솔직히. 거짓말이나 배신은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성훈이 형, 우리는 피지컬 팀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한 적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치, 맞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1대1 승부까지 펼쳐진 접전 끝에 깃발 전쟁의 최종 승리팀은 피지컬 팀입니다. 기적이다, 기적! 1위 팀 피지컬 팀은 최하위를 기록한 국가대표팀의 깃발은 물론 또 다른 한 팀을 지목해 깃발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막대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아, 속방해. 그래도 우리 팀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그래도 한번 다음에 생각하면서 아휴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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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개로 태우겠습니다. 오케이! 두 개 맞아요. 두 개 맞다. 두 개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1등 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승부니까 이해해줘. 오케이. 좋다! 피지컬 팀의 결정에 따라 국가대표팀 깃발 두 개가 불태워졌습니다. 1대1로 친 시점에서 이걸 각오를 했었어. 1라운드 모든 대결이 끝났습니다. 1라운드 대결 결과 군인팀 최종 깃발 4개로 2라운드 진출. 만년 2등으로 그냥. 진짜. 그리고 공동 최하위를 기록한 피지컬 팀과 국가대표팀은 데스매치를 통해 탈락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팀만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오케이. 당했다, 당했다. 오케이. 화이팅! 가려! 가려! 계속! 피지컬! 자, 이거. 잠깐만. 베네핏입니다. 오. 네, 나 이거 알고 있던 건데. 저 이거 근데 집에서도 맨날 먹는 거예요. 오, 나도. 사실 저 진짜 예전부터 먹어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아, 좋아해? 네,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잘라서 이게 이렇게 먹는 거야. 여기서 집도 짓고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태움이 생기면 큰일 나요. 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네. 어, 그리고 비타민. 아. 우와, 이거 우리 필요했어요. 최고지, 최고지. 에너지 받자고 이러고 먹고. 네,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는. 오, 에너지. 어쨌든 우리 이거 먹고 체력 관리 잘해가지고 끝까지 생존합시다. 좋다. 아껴 먹어야 돼요. 몰래 한 씩 먹다 걸리면 안 돼요?